기운이 나십니다. 오늘은 제가 이 제가 이렇게 만든 포카 는 이런 게 있거든요. 몇 개가 하나, 둘, 세개 이렇게 세개 있고요. 이거 네 개까지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있는데 총 이렇게 있는데요. 하나를 더 꾸며보려고 해요. 여기는 지금 고양이들만 꾸며봤는데 이번에는 어제 입고 있던 이 스티커를 이용해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포카를 뭘 할지 먼저 넣고 거기에 잘 어울리게 꾸며볼게요. 장원영은 되게 좋아해서 달콤달콤. 요 포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넣어놓고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뭐가 잘 어울릴까? 일단 곰돌이. 이 구름도 한번 해볼게요. 요정이 눈썹 서있네. 성모합이야 아저씨. 새들이 날아갑니다. 아마 베리베 베리베리 그런 모습들은 모든 게 너무 좋겠네. 어디갔어? 날라갔어. 아니구나, 안 태웠구나 내가. 나 순간 갑자기 날라간 줄 알고. 많이 합쳐서 일단 요만큼 해봤습니다. 무지개 스티커를
잘 뜯어지네. 아니요, 언니 유튜브 찍고 있어. 수야, 언니 이거 체리 그냥 다시 주면 안 돼? 알았지? 언니가 반 잘라서 줄게. 언니가 누나? 괜찮아. 잔디는 몸이 작아. 아침을 아직도 안 먹었어? 샤라라라. 우리한테 문 닫았지 마, 잔디.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게 문 닫았지 말라고. 정수이, 문 다 닫지 마. 잔디, 이따 화장실 가고 싶으면 문 열어놔야 돼. 정수이 끝났습니다. 빼면은 짜잔. 짜잔. 이렇게. 이제 자, 이렇게 되면 완성되었습니다. 아니.